일주일간 하는 코스코 핫바이즈 세일이 시작됐는데요. 딱히 살만한 게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집 가까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씨 여행용 가방이 30불 할인해서 100불인데요. 요게 세트라서 가격이 좋긴 합니다. 지금 세일 안 하는 샘소나잇 세트가 있습니다. 이건 160불이고요. 사이즈는 샘소나잇이 훨씬 커 보이기는 하는데요. 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요게 약간 더 정사각형에 가까워요.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해 보이고 핸들이 위에도 있고 앞에도 있어요. 여행 가방이 요즘에 굉장히 험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걸 사서 커버시어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또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만약 델씨를 산다면 검정색 말고 실버를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아니죠. 지금 이렇게 모양을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수화물 취급을 험하게 당할 때 생각하면 검정색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맥북 프로 16인치 M3 프로 내게 뭐더라? 지금 200불 할인해서 2650불입니다 맥북 프로 14인치는 1549불입니다 코스코 할인가와 이 사양이 지금 애플 매장 가격과 동일한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오호라 올레이 신제품이 보입니다. 이걸 제가 다른 마켓에서도 본 것 같지가 않은데요. 완전 신제품인가? 50ml짜리 두 개가 지금 22불인데요. 하이드레이팅 모이스처라이저 되는 선스크린이다. 사이즈나 올레이 구성으로 볼 때 얼굴용인데 이게 유기자차잖아요. 이거요. 그렇게 활용도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블루리자드 세일 나올 때 기다리면 없어진다. 벌써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미리 하나 집어가도록 할게요. 얼굴 바디 다 바를 수 있으면서 무기자차니까 활용도로 보면 이게 더 괜찮은 거죠. 조 초콜릿 새로운 버전이 들어왔습니다. 12불 99. 지난번에 요거 세일했을 때 사서 잘 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이건 초콜릿 버전에 피넛 버러가 더해져 있는데 34g당 탄수화물 13g에 설탕이 6g입니다. 이걸 제가 며칠 전에 다른 코스코 매장에서 6불대에 샀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아직도 9불대입니다. 아, 잘 샀네요. 맛도 굉장히 바삭하고 괜찮아요. 바삭하게 퀴노아를 볶아서 딱 초콜릿 묻혀둔 맛입니다. 초콜릿 쿠키 이것도 처음 보는데 저희 웨어하우스에서는 2불 할인해서 7불 79입니다. 이건 민초파용 쿠키인가봐요. 4개 먹으면 30g 140칼로리에 탄수화물 18g에 설탕 11g 들어있다. 하나 먹을 수 있겠네요. 케인슈가 팜오일 내추럴 플레이버 3개가 다 걸리니까 요것은 지나가도록 합니다. 어린이용 스퀴즈 요거트 그러니까 요거트와 과일 들어있다. 3불 50 할인해서 3월 10일까지 9불 49라 이런 걸 100에 넣어갖고 다니다가 아이들을 하나씩 주면 좋겠다 하지만 이게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들어있고 4g 프로틴에 칼슘 바람인 D 들었다고 하지만 GMO 밀크에 내추럴 플레이버가 들어있습니다. All natural energy drink. Okay. Mango lemonade, no sugar? Mango. Mango, please. Yeah. Oh, really? Yes. There you go. Thank you. No sugar, stevia? No, there's sucralose, but it's like it's 1/10 of a little. Okay. 일단 제가 에너지가 없어서 샘플 주는 거 아스파이어를 얻어먹고요. 이게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지금 세일하고 있는 것은 C4 스마트 에너지. 이건 5불 할인해서 14불인데요. 제가 여기 굳이 온 거는 이런 에너지 드링크들은 전부 사지 않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탕은 들어있지 않은데 이 내추럴 플레이버가 거의 앞에 세네 번째 들어있죠? 바이라민들이 들어있지만 뭔가 이게 먹어서 너무 맛있다 이런 에너지 드링크들은 거의 에딕티브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먹으면 눈이 번쩍 떠지면서 다시 먹고 싶은 맛 이런 것들은 다 조심해야 돼요. 요즘 크림 키토하는 제가 사과밖에 안 먹지만 이 애플페어 8개에 8불 49이니까 요게 하나당 1불 얼마 꼴이잖아요.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이 코스코 애플페어 드셔보신 분들은 저에게 후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인용 샐러드에 요거 반 개씩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핫바이즈 세일이 맥앤치즈가 있거든요. 요게 평소보다 가격이 약간 저렴한데 아이들 친구들이 놀러 온다 그러면 간단히 낼 수 있는 아이템이긴 합니다. 이게 한 팩에 11불 얼마예요. 모처럼 가출 요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는데요.
삼겹살을 이렇게도 파는데 이렇게 큰 팩이 있네요. 이게 거의 8, 9파운드예요. 9파운드에 31불? 수십 명 먹일 수 있겠네요. 이거는 4파운드에 18불. 썰어놓지 않은 게 가격은 저렴하고요. 저의 가출 요리 아이템을 지금 이 포크 립을 살 건데, 이건 샌 루이스 스타일이고 이건 포크 로인 백 립입니다. 그것도 크지만 저는 이거를 한 번에 저장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김치찜을 하고 하나는 바베큐찜을 하고. 26불짜리 그나마 사이즈 작은 걸로 살까요? 귀여운 사이즈 미니 초콜릿 칩 2불 할인해서 8불입니다. 이번 주 디저트 아이템은 턱시도 초콜릿 무스 케이크 17불입니다. 이 모스카토 오리지널이 나왔네요. 지난번에 모스카토에 다른 과일 섞인 걸 샀지만 그건 그냥 주스 맛이었고, 이게 딱 레스토랑에서 먹는 모스카토 맛인데요. 가격은 10불이고요. 네, 저 지금 이제 완전 굶주예요. 그러니까 설탕 끊고 술 끊고 무슨 재미에 사냐고요? 지금 그걸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닌자 에어프라이어 30불 할인해서 100불인데 저요, 빅보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리 확확 닦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냥 모양 안 따지고 편한 게 제일이다 이렇게 살고 있고요. 다이슨 두 종류가 다 세일이에요. 이 10은 100불 할인해서 400불, 15는 140불 할인해서 560불입니다 제 다이슨이요. 8인가? 고장 나야 말이죠. 그게 굉장히 지금 6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고장이 안 납니다. 지금 RX바 샘플을 주는데 제가 저혈당 상태라 하나 얻어먹고요. 18불인데 이 RX바가 물론 설탕이 안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52g당 설탕이 13g인데 그래도 제가 이거를 비상용으로 들고 다녀요. 가서 돌아다니다 빵을 사 먹는 것보다는 괜찮습니다. 뭐 샀나 보여드릴까요? 별게 없고요. 그냥 늘 사던 걸 샀어요. A2 밀크가 들어와서 샀고요. 그러니까 이게 A1, A2 단백질이 있는데 A1은 소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A2 밀크를 사는 게 좋고요. 지난주에 뭔가 바빠서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이번 주는 나가서 다니려고 오늘 가출 요리 요거 저는 한 번에 다 삶아서 해결을 하고 선스크린 이런 거 사서 봄방학 준비를 해야죠. 아침 일찍 사람들이 코스코를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3월이면 올해도 3분의 1이 거의 다 지난 거잖아요. 백세님들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 갈비를 한 냄비에 겹겹이 넣고 월계수잎, 마늘가루, 술을 좀 집어넣고요. 이건 삶아버릴 거잖아요. 근데 간을 정말 초벌에 세게 해줍니다. 소금을 많이 넣어요. 고기에 간이 다 배게 해주고요. 김치, 뭐 겉절이를 절인다 이런 식으로 고기를 절이는 거죠. 생강, 마늘, 후추, 기타 등등을 넣고 저는 거의 익을 때까지 삶아줍니다. 고기만 초벌 삶으면 이 음식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두 냄비에, 여기는 김치찜 할 냄비 하나 넣고요. 바비큐찜 할 냄비에 넣고 감자는 미리 넣고 다른 야채는 나중에 넣어줍니다. 양파, 마늘, 매운 고추를 갈아서 김치찜에 조금 넣고 코스코 그린팬 냄비 큰 건데 지금 이 스텐냄비에 가득 찼죠. 가출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건 끓이다 나중에 간을 보면서 뭐 간장이나 고추장을 더 넣고요. 매운 고추 갈은 양념을 조금 넣어줍니다. 바베큐 냄비에도 넣어주고요. 코스코 바베큐 소스를 종류별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조금 섞어서 넣어줍니다. 이건 단맛 나면서 맛있거든요. 생각만 나는 재패니즈 바베큐 소스도 조금 넣어줍니다. 이게 지금 고기에 제가 간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끓이다 이제 간을 보고 바베큐 소스를 더 넣어주거나 채소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김치찜에는 양파, 파만 더 넣고 한 번 더 끓이면 되고요. 저는 간장은 조금 더 넣었는데 뭐 액젓이나 고추장, 된장 이런 건 넣지 않았습니다. 이미 김치간이 너무 진한 거예요. 바베큐 등갈비찜인데 이런 건 원래 그 슬로우쿠커에 하잖아요. 근데 슬로우쿠커에 하면 나중에 그 슬로우쿠커 닦는 것도 귀찮지만 그게 돼지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강이랑 향신료에 한번 삶아내면 이게 냄새도 안 나고 맛이 괜찮습니다. 이게 시판 바베큐 소스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알감자, 뭐 당근 이런 거 넣어서 요건 바로 이제 통에 넣어 놓을 거예요. 샐러드랑 데워서 먹으면 되고 그걸 이제 다 통에 넣어 놓고 넣어 놓으면 일이 끝나냐? 냄비는 어떡하냐? 냄비는 먹는 자가 씻는 것이다. 만든 자요. 만든 자는 씻는 게 아니죠. Well, now he is a free genie now. He likes to spend most of his time traveling around the world. One of his favorite vacation spots is to go to Hawaii. And then sometimes we have to make sure that he always packs a special genie sunscreen. Don't tell him we said that though. Oh, okay. I don't think he would like that at all. Alright. Por algo